여러분,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이 끝이 났습니다. 월챔이 끝나고 드디어 등장하는 새로운 포켓몬 신정보들 같이 한번 보시렵니까? 간다. 2024 카투다운과 함께하는 폐회식 시작이 됐습니다. 폐회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겠죠. 많은 포켓몬 팬분들이 아쉽게도 이번 월챔에서는 또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수상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뭐 4강까지 가고 그런 거 많다고 하더라고. 네. 아, 소리 키워드릴게요. 현장에서 포켓몬 카드 게임을 미리 시범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그것도 나오겠네요. 내년 개최지가 여기서 나오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월챔 보면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ZA 정보는 거의 없을 것 같고 포켓몬 CEO님이 일단 등장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 포켓몬 유저 배틀이 좀 뭐가 바뀌나? 배틀에도 AR 기능 넣어주는 거 아니야? 네? 어? 뭐죠? 뭘까요? 어, 다이넥스인가? 혹시? 무한다이노인가 보다. 아, 무한다이노 느낌이에요, 그죠? Something big, something big is 저 그룹, coming. 저 그룹이 약간 그 무한다이노. 어, 무한다이노가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의 이펙트였거든요. 네. 스페셜 아타크를 사용해 바틀 중에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So Morpeko is coming to Pokemon Go and it will have the ability to change its form within a battle using a charged attack. 그러니까 배틀을 할 때 폼 체인지가 된다는 뜻 같은데? 배틀을 하면 이제 새롭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기능이 없었는데 그래서 모르페코가 폼 체인지가 되는 애니까 보여준 것 같고 그 관련된 영상을 3주년? 3주년 그쵸? 유나이트가 벌써 3년 됐어? 새로운 포켓몬을 공개하려는 것 같아요. 오, 둘이 같이 나오네. 대응을 하고 있는. 어? 같이 둘이 한 팀으로 싸우는 거야? 아니구나. 파라블레이즈. 네. 아, 다크라이. 크라이 카디나르마랑 카다블레이즈 네, 파라블레이즈랑 다크라이가 일단 공개가 됐고요. 네. 카디나르마 그리고 응? 뭔가요? 고라파덕이다. 고라파덕? 고라파덕 같은데요? 고라파덕이다. 고라파덕이네요. 진화하나? 골덕으로? 귀여워요. 아, 이제 파도타기를 쓰는 네. 포켓몬들 굉장히 많아요. 유나이트에. 오. 뭐야? 어? 골덕으로 진화를 안 하고 그냥 고라파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일정까지도 9월, 10월, 11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포켓몬 유나이트 관련 정보였습니다. 유나이트 포켓몬이 많긴 한데 뭔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야. 次に 今年 리리스される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 포켓의 최신 정보.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정보 나온다는데요.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포켓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지금 이미 게임 중 하나죠?
올라와 있는 영상이네요.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글로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전 예약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네. 뒤에 보니까 뮤츠가 나오더라고요. 좀 포켓몬 카드 게임이랑 조금 다르게 필드가 좀 좁아진 상태로 그리고 저렇게 콜렉팅 요소를 강조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렉팅 요소가 너무 커. 나는 배틀적인 요소를 좀 기대한 건데. 이게 또 교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소집욕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하려면 PVP 요소가 있어야 돼. 이거 너무 근데. 발매일이 어? 30일? 10월 30일. 두 달. 10월 30일. 네. 오. 이 포켓 버전에서 네. 강조하고 있는 이런 카드의 약간 입체적인 아트를 볼 수 있는 모드를 또 실제로요? 네, 이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는 이 그림을 보는 모드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그 이 PVP 요소가 너무 약할 것 같아. 아. 와 너무 멋있는데요? 네. 네. 저번에는 피카츄가 등장하는 저 모드를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엔 뮤츠를 보여줬어요. 일단 날짜는 정해졌네요. 10월 30일? 포켓몬 카드 게임 최신 정보 아 포켓몬 카드 게임 최신 정보 아 시무룩 시무룩 이번엔 오프라인으로 하는 카드 게임이죠. 나올 게 있나? 남청의 원반 걸로 나오나? 아 하와이 버전으로 뭐 나오나 보다. 월드 챔피언 한정 카드 같은 건가? 밀리에? 어? 알로라? 네. 오 릴리의 삐삐. 아 이제 트레이너의 전용 포켓몬 어... 카드가 나오려나 봐요. 오 그럼 마리의 어 이것도 그러면 카드로 변환이 되는 모습이 나올까요? 네 아~ 마리의 오랑털. 반들? 드레폴트 아니야? 네, 시라노 같은. 네. 그렇다면 N인가요? 오.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N이 또. 네. 오, 이 부분은 또. 와, 이 부분 굉장히 지금 환호지를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굉장히 팬이 많은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네. 그런 장면이 얼마나 카드를 더 비싸게 가격을 띄우려고 애네 조루아크 조루아크까지 EX 포켓몬이 아닌 것도 또 이렇게 야, 씨, 저거 이제 그냥 렛이라 말고 N 붙은 게 더 비쌀 거 아니야. 잠깐 이렇게 잡혔는데요. 치명과 페퍼도 트레이너스 카드라고 네. 일컬어지는 것 같아요. 로켓 다니요? 페퍼도 잠깐 잡혔었죠? 네. 오. 알로 끝나는 거면 로켓 단도 아무래도 진짜 와, 그냥 투척해 주셨습니다. 네. 95년도에 수집의 끝판을 보여주는구나. 약간 그 트레 次の 세계 대회의 개최지요. 어디냐? 다음 개최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노스 코리아. 25년도 월 챔피언십이 어, 영상입니다. 과연 유럽인가 봐. 이미 스포 됐어요?
어? 어? 미국이다? 한국 아닌가요? 캘리포니아인가? 과연? 균바 나초? 바다? 할리우드? 와우. 어디야? 애너하임. 애너하임이 된 거 네. 맞죠? 뭐 아직 남은 거 같아요. 그쵸? 이게 네. 화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애너하임이 어디야? 애너하임이 끝이 아닌가요? 샌프란시스코. 25년까지? 샌프란시스코 25년과 26년도의 개최지까지 지금 어? 다 발표를 하는 건가요? 네. 와, 애너하임과 아~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와, 이렇게 저곳을 두 개를 했구나. 어째서지?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6년도에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와우. 왜 두 개를 했을까? 8월 말로 또. 아, 미리 잡아두라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해주시고 이제 역시 예상한 대로 ZTE 정보는 아직 좀 시기상조죠? 아, 자 저는 사실 또 그 트레이너스 카드라고 나왔던 한국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쁜 카드들이 나온다는 게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한국에서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그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도 나도 지금 그게 제일 네. 기대가 되는데 조금 아, 너무 기대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살짝 언급을 해주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네.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 뭐 이 정도 내용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큰 겁니다 네. 아 조금 거시기하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그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 포켓 모바일로 하는 포켓몬 카드 게임이 10월 30일이었나요? 네, 10월 30일 날 나온다는 걸 일단은 확인을 했네요. 어, 나락 나락 아, 즐거운 채팅창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만 봐야겠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예. 이 정도의 정보가 나왔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즐거운 포켓몬 대회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 포켓몬 카드 게임 나오면 좀 재밌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예, 오랜만에 유튜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